흥민이 1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도 수도 없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. 은 그거예요. 답은 유소년밖에 없어요.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 걸려요. 네? 대한민국 국민 축구 팬 여러분의 승리다. 그분들의 머릿속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잊지 말라고 제가 흥민이한테 당부를 했는데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정말 축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빼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다 이렇게 주위에서 염려해 주시는 힘이고 그 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해요. 그게 저는 절대 가식이 아니고 제가 흥민이 낳고 가르쳤다. 제가 가르친 게 흥민이한테 얼마나 갔겠고 흥민이가 잠자력을 가지고 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것만 생각하면 겸손하게 흥민이 일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. 생활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밑을 보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. 몸 상태는 계속 이제 체크하고 또 여기에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흥민이 전담 이제 필요할 때 영국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마사지사 분이 있어요. 런던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좀 사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또 지가 행복해 하니까 항상 제가 살얼음판 가듯 돌다리 두들기듯 가야 되는 제가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. 그렇죠? 글쎄요, 그냥 제가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, 하늘이 주신 기회다. 예. 그리고 선수생활? 너 어렸을 때 그 잘 나가던 선수들 지금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. 저는 이제 부상도 그렇고 실패를 한 것들이 지금 흥민이한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예, 그래서 결혼도 은퇴하고 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몸 관리 잘해서 은퇴식을 1년 1년 늦춰야 된다. 지금 흥민이를 어렸을 때 제가 얘기할 때 밀어넣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치아에 상대가 쓰러진 모습이 보였을 땐 볼을 밖으로 쳐내라. 축구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. 리스펙.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 좋은 상황에 있을 선수들이 지금 이 안에 한 세네 명 있습니다. 예. 지금 좀 거의 다 지금 진행이 한 80% 이상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답은 그거예요. 답은 유소년밖에 없어요.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제가 하는 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 걸려요. 10년 가지고는 기본기밖에 못해요. 근력 운동 시켜야지, 슈팅 훈련 시켜야지. 이거 다 하면요, 14년에서 17년 걸려요. 네. 성적이 녹출시키지 말고 기본기서부터 15년을 한다. 그때 16강이요? 이렇게 높은 벽 아니에요. 전 8강까지도 생각해요.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로 결정을 하신 한 상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그 소화하면서 축구를 하기는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가요. 그리고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돕는 차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영어 시간, 영어 수업하고 그 다음에 독서, 그 다음에 외부 강사 많은 분야의 경험이나 많은 쪽의 지식을 가지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강연을 해서 이 수업 쪽인 면에서 영양실 쪽 안 올 수 있게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교육을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